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마감 시황 정리를 좀 해볼까요? 네, 지금 현재 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좀 큰 반등세가 잘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사실 미국 증시는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타나주면서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였는데요. 오늘 장 초반에는 역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나 오늘 중요했던 점은 중국의 PMI 지표였는데요. 생각보다 또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중화권 증시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처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 중화권 증시에서는 중국에서 또 거기에 따른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한국 증시도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국면에서 코스피가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줬고요.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장중한 때 1352원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만 다행인 점은 터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워낙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들을 다시 한번 좀 뒷받침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아직까지 좀 상접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 좀 영향을 좀 덜 받는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800선을 좀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코스닥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, 거시적인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좀 섹터별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정부 차원에서 수주가 이루어지는 원전 관련된 이슈와 네옴시티, 그 다음에 리오프닝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시장이 뭐 지수가 큰 상승이 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종별 순환매는 충분히 좀 도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일단 오늘 장 초반에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섰다가 급속도로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후에 이제 지수가 상승폭이 조금은 커진 그런 상황인데요. 이번 주 주요 일정 있으면 좀 알아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. 또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. 국가통공회에서 발표하는 점은 좀 대기업 위주고요.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지표는 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시장의 영향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다음에는 또 미국에서도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. 사실 ISM 제조업 지표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최근 매파적인 발언들이 ISM 제조업 지표가 오히려 부진한다라면 부양책을 좀 더 펼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으로도 접근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의 제조업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좀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